말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제가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늘 우리는 경쟁과 그리고 성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많은 그 조직 중에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은 늘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경쟁만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생각의 피로도와 많은 잡동사니 그리고 잡념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있어지면서 시기질투가 강해지는 그런 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멸한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고 가상의 시간에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휴머니즘과 내면의 성장이 필요해요. 무슨 성장이 필요하다고요? 내면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도 교만하지 않게 해서 내면의 성장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진을 수정한다든지 동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밤에 10시 50분 정도 전철이 끊기 전까지 늘 수행하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아마 그 시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행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수행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수행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의 시간은 반드시 혁신을 가져올 거고 또 내면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요즘 그 가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1대1 데스매치 프로 많이 보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좀 열심히 옛날 봤던 제가 있는데 딱 데스매치 했는데 분명히 이 사람 실력자하고 더 능력자하고 더 노래를 잘하는데 놀랍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무 욕심을 갖거나 너무 큰 자아를 갖거나 그리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농담의 말투를 한 순간 이상스럽게 노래에서 깨져버려요. 무대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욕심과 교만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쟁이라는 하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거지만 경쟁과 비슷한 말인데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장은 어떤 성장을 말하는 걸까요? 이 경쟁은 타인간을 위한 생존의 게임이란다면 이 성장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외면의 성장을 말할까요? 아니면 내면의 성장을 말할까요? 여러분 김태희 카페 매니저님은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삐 풀린 말이었어요. 정말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목소리가 컸을까? 지금 엄청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제가 카페 매니저로 이렇게 위촉하기까지 자신 있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의 깊은 내면의 성장 때문에 제가 발탁을 한 거죠. 여러분 발탁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전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뭐냐면 내면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경쟁한 사람들은 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생기냐면요. 안에서 사람들을 내가 못하니까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입니다. 팬덤과 편이 같은 말일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입니다. 절대 내 편을 만들지 말고 내 팬을 만들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내 편을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거 있잖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팬을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열심히 나서고 진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절대 희생을 하면 뭐가 생기냐? 팬덤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편이 아니라 내 팬,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나중에 엄청난 실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따라서입니다. 내면의 성장. 내면의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연단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냐면요. 감사가 와요. 감사가. 혹시 나는 어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나는 감사하는 것 같다 손들어 봐요. 나는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손들어 봐요. 여러분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손을 자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정말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상급이 온다는 거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람에게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상급을 받으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이 교만은 질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만은 질병이다. 저도 그것을 갖게 된 순간 병이 오고 암이 오기 때문에 정말 노력해.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겠다. 늘 합니다. 물론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예수는 노력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팬덤이 생긴다. 내 편을 만들라고 아니면 내 팬을 만들라고. 아직도 난 이해가 못해갖고 죽고 싶다 손들어봐요. 난 이해를 못해가지고 괴롭다. 이해가시죠? 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혁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혁신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냥 막 의미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내면의 성장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면 성장한 사람들 감사를 하게 되고요.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긍정 필터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은 뭘로 받아들인다? 긍정 필터로 받아들여가지고 오직 그 깔때기 있죠. 깔때기 아시죠? 많은 잡동사니가 들어오지만 깔때기로 들어온 것은 감사로 나와요. 감사. 여러분 참기름이 고소해요? 안 고소해요? 고소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그 잡동사니를 다 집을 내가지고 나온 이 들기름 참기름 얼마나 고소합니까? 인생을 고소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고단하게 살고 싶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고단하게 살고 싶다. 1번. 나는 고소하게 살고 싶다. 3번. 귀찮다. 왜 물어보냐? 알고 있어도 안 되죠? 그럴 때는 내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함께 열심히 한 사람과 모닥불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불을 태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력이 있다고 혼자서 태우고 있어. 그냥 꺼집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꺼져버린 말이야. 난 그런 분들 보면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냥 눈구멍에서 눈물 다 나와. 오히려 그런 사람 막 측은해. 본인이 안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스스로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약이나 말씀드리고 아무튼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는 우리가 뭔가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 2022년도는 희망이 없어요.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 여러분 정부 방침 알잖아요. 또 다시 막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 놓기 시작하는데 어쩌란 말인가. 그럴 때는 함께 이렇게 열정인 사람들 있죠. 열심한 사람들 같이 희생한 사람과 같이 어깨 도우면서 팀빌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무조건 된다. 된다. 아 된다. 된다.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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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오케이.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고 저도 늘 그렇게 늘 외쳐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마다 외치는 게 좋아요. 이것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좋다. 나는 무조건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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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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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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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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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오케이.